이데일리온 전문가들이 전해드리는 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브래피 전문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알로코입니다. 동사는 알루미늄 제조 및 압출 전문 업체입니다. 알로코, 현대 알루미늄, 고강 알루미늄, 알루테, KPTU, 현대 알루미늄, 비나 등 6개 계열사가 알로코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형, 주조, 압출, 도장, 가공, 조립, 시공, 사후 관리까지 모든 시스템을 한 번에 갖춘 국내 유일한 기업입니다. 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집권자인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했죠. 네, 한국 주요 기업과 사우디 정부 기관 기업은 실권자의 방안에 맞춰서 최소 40조 이상에 이르는 초대형 프로젝트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총 사업비 670조에 이르는 스마트시티 건설 사업인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국내 기업들이 참여해서 건설뿐 아니라 철도, 신재생에너지, 석유화학, 바이오 등 전방위 분야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협력을 하는 거죠. 예로 한국전력, 포스코 등이 참여하는 8조 원대 그린수소 및 친환경 프로젝트, 그리고 삼성물산이 참여하는 5조 원대 노들러 주택사업 등 총 26개 300억 규모의 계약 및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저희의 중동 특수라고 할 만큼의 큰 협력으로 기대감을 크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현대로템이 사우디 투자부 철도청과 철도 차량 제조 공장을 설립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맺은 내용이 눈에 띕니다. 현대로템은 사우디 철도청에서 추진한 2조 5천억 규모의 철도 고속철 구매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고속철의 첫 수출 사례가 될 것이고 차세대 수소 기관차도 함께 개발을 하는데 이는 사우디에 이제 기관차를 대체하는 걸로 파악이 좀 됩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동시장 확대를 위한 거점을 마련한다는 방침인데 이번 현대로템과 사우디 철도청과의 디젤 기관차 대체 및 고속철 사업은 현대로템의 열차 알루미늄 차체를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동사의 큰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열차 및 고속철은 가볍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차체가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이 알루미늄 차체를 독점 공급하는 동사의 주가는 기대가 좀 크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으로 손절가는 3,000원, 목표가는 4,600원으로 잡겠습니다. 네, 오늘 알루코 분석을 해봤는데요. 현대로템에 공급하고 있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